백돌이 시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지금 이 빅버사가 가지고 있는 드로와 페이드를 좀 하드웨어적으로 잡아주는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인데요. 우선 0점으로 맞춰놓고 가운데 딱 맞춰놓고 제가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썼을 때 느낌은 제가 아까 연습을 잠깐 했을 때는 얘가 약간 페이스가 열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쓰니까 정확히 스퀘어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퀘어가 좀 되고 오히려 약간 닫힌 느낌도 있어요. 약간. 아, 이 느낌은 좋네요. 제가 쓰는 드라이버랑 좀 비슷합니다. 바지하고 잘 어울리는데 오늘? 아, 그래? 네. 드라이버가? 자, 한번 몇 개 쳐볼게요. 저는 되게 방송용인가 봐. 자, 지금 0점으로 딱 맞췄는데 정확히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타이거 우즈도 치지 못한다는 그 스트레이트. 자, 다시 한번. 약간 드로우로 떨어졌고요. 약간 제가 잡아챘죠? 자, 한 번 더 칠게요. 슬라이스. 야, 제일 힘들다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을 다 치고 계시네요. 예, 이게 이런 게 0점이죠. 이제 보세요. 네네네. 이제 가운데 또 거칠 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지막에 친 게 바로 제 구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좀 스트레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약간 페이드로 떨어지는 요 구질인데 요거 한번 이제 바꿔볼까요? 네, 한번 조절을 해드려 볼게요. 느낌상의 변화가 있나 일단 확인해 볼게요. 전혀 변화 없네요. 느낌상은. 어우, 똑바로 올라갔어. 오,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쳤을 때는, 지금 일단 이 페이스에 공이 붙는 느낌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요 드로우와 페이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몇 번에, 시타로 이걸 확인하기에는 일단 백돌이 수준에서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쳐보면 그때 이제 자기 구질이 바뀌면 느낌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는 약간 퀘스천은 좀 있네요. 네, 캘러웨이 빅버사 드라이버 제가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샤프트가 S플렉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오더가 아니라 스탁 샤프트이다 보니 약간 토크값도 높고 무게도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가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어드레스 셋업을 썼을 때 느낌은 그 캘러웨이 특유의 그 헤드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뭐 사용했던 그런 캘러웨이 드라이버들처럼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 끝에 헤드 모양이 좀 각진 느낌보다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느낌이 조금 안정적인 느낌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았는데 약간 이 타구음 자체가 제가 조금 좋아하는 약간 퍽퍽거리면서 약간 먹는 듯 소리를 약간 먹는 듯한 느낌의 그런 타구음이 나는데 저는 이 깡깡거리는 느낌 그런 소리보다 약간 퍽퍽 이렇게 먹어주는 그 소리가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샤프트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덮이는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이 조금 많이 생기는데요. 조금 더 오히려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더 도는 것 같아요. 이 느낌 자체가 무게추를 이동한다고 해서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예민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네. 프로님은 어떠세요? 끝가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좀 예민한 척 하시는 거 아니고요? 오. 0 기준으로 놓고 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페이드성으로 페이드 쪽으로 놓고 치니까 전혀 감기는 감들이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오, 약간 네, 살짝 페이드성으로 가거나 네. 네, 전혀 센터를 정확히. 기준으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는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톱으로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게추 조정으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엑설런트, 웰, 웰이 밑에 굿, 나뱃, 웰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각자, 저희는 절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펼치고 마지막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둘 다. 네. 굿인가요? 굿을 뽑으신 이유를 간략하게. 개인적으로 타구음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무게추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APW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게추를 조정을 해서 구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 네. 그립 부분도 그렇고 제가 뭐 사용하는 그립, 제가 좋아하는 그립에 대해서 되게 뭐 저렴한 제품을 쓴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모델을 써서 다 좋았는데 하나는 약간 저는 그 디자인 쪽에서 컬러 쪽에서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굿을 고르셨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남색 계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뭐, 조금 샤프트도 무난하고, 헤드 모양도 그렇고, 헤드 커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발색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원래 개인적인 느낌, 립이라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굿을 뽑은 이유는, 네. 솔직히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굿을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요런 파란색이라고 이건 같은 생각인데 좀 주니어체 같은 느낌? 그래서 요런 파란색 샤프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샤프트가 지금은 이게 스탁 샤프트라서 이렇게 파란빛인데 네. 그 스페셜 오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투어이디 MT 모델이라고 해서 약간 노란 샤프트를 가장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뭐 아타스라든지 아니면 모토레도 캘러웨이 본사를 통해서 스페셜 오더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샤프트에 대한 뭐 색깔 선택은 저희가 뭐 따로 네. 개인적으로 노란색도 더 싫은데 네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초보자도 저 같은 초보자도 편히 쓸 수 있고 뭐 상급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손목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래서 홀마다 페이드 페이드 드로우 페이드 드로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필드 나가셔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거는 사실 뭐 벌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간단하게 투어에서는 조절할 수 없습니까? 하나 세팅이 되면은 그거를 뭐 계속 이렇게 바꾸면 몰랐네 또. 아 투어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도 한번 세팅을 하고 끝내야 된다. 아 투어 선수 입장에서 살 체가 아니네요. 협찬이나 받았어야죠. 아, 미리 조정을 해서 쓰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제품은 저희 골프클럽 H에서 경매를 하죠. 네네. 네, 경매를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기 때문에 새 거죠 뭐. 한번 벗겨서 저희가 이렇게 쓴 게 끝이에요. 네. 뭐 장기 수도 없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클럽 H가 준비한 골프 리얼 버라이어티 리뷰 골프죠? 잘 사자해. 지금까지 프로가 김원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근데.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아동 느낌.